네, 남북 정상회담으로 경제 협력이 활성화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며 이 지역 산업계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를 사용하는 지역 업체들의 관심이 큽니다. 신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사이 건설용 모래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북한 해주에 바닷모래를 가져다 썼지만 천안함 사태 등으로 수급이 중단되면서 가격이 폭등한 겁니다. 레미콘 업계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이 본격화하면 원재료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시멘트와 레미콘 업체의 주가는 최근 20에서 60%가량 상승했습니다. 주요 자재를 가져올 수만 있다면 저희 레미콘 업체는 굉장히 큰 좋은 기회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강력한 경제 재건 의지를 밝히면서 지역 산업계의 기대가 큽니다. 특히 건설과 에너지 분야의 협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나 전남 모두가 이제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에너지 산업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고 북한과 연계해서 경제 협력 사업에 불꽃을 틀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는 대륙 횡단철도 연결 사업 등에 참여하면 침체된 지역 경제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시스템화해서 기업이나 또 개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나아가서 평화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 드림돌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치러진 남북정상회담. 앞으로 이어질 경제협력 논의에 광주 전남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